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 상황을 언급하며 신속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1명 가운데 2명밖에 충원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 명당 50명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또 법적 책임 완화, 필수 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전국 2천여 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 안건도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품질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